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서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고 구약도 읽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24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27절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왜 읽어드렸냐면요 오늘 제목을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 혹시 제목이 뭐라고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뭐 설교를 요즘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설교나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읽고 텔레비전 틀어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나오셔서 설교들 많이 하시고 너무 홍수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뭐 우리가 설교 못 들어서 요즘에 예수 못 믿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뭐 학생들은 아닌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토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압니다. 박경희의. 거기 보면 서희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을 그 시대마다 영화를 찍든지 아니면 연속극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최고의 탤런트를 캐스팅을 하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 요즘에 유명한 탤런트 누굽니까? 최고 잘 나가는. 김홍준. 지금 여자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씨의 서희는. 그죠? 누구예요? 최고 잘 나가는 뭐 누굽니까? 나 잘 몰라 연예인들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효리인가? 김태희. 자 김태희가 서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해가지고 연속극을 찍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주인공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잖아요. 그걸 잘하는 게 연기를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옛날에 오래전에 찍었다면 뭐 전향자라든지 이런 분들 캐스팅됐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향자 씨가 서희의 역할을 잘해서 진짜 서희처럼 역할 나와요. 자 그러면 전향자를 사람들이 연속극에 빠져서 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볼 때마다 서희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저 서희 좋은 서희 나쁜 서희 얘기하죠. 저희 어머니가 연속극을 보고요 나쁜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해서 테레비 보면 다른 연속극 보고 저 죽었는데 또 나오네. 너무 연속극에 빠진다면 거의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전향자 씨가 서희는 아닙니다. 서희 역할을 한 것뿐이죠. 김태희 씨가 만약에 주인공으로 찍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태희가 서희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가세요? 네. 자,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의 시대시대마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역사 속에. 자, 노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모세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딱 하나. 뭐예요? 또. 오늘 비 안 왔는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온 목적을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목적이 뭐냐면 성부 성자 그 삼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교회를 완공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럼 최고의 천지 창조 목적도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예수님의 지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맞죠? 예수님의 지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역할에서 틀립니다. 근데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지체는 인격체입니다. 뭐 하는 곳이 아니고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모임이냐?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 몸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 뭐 시간 관계상 구약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한 군데 보고 싶은 성경은 예,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 사건 속에서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각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기 편한대로. 그러나 그 당시도 하나님의 그 시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또 다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기드온 아시죠? 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러서 그 기드온의 내용을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을 한번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6장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자, 나를 써먹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나를 써먹으려면 나이가